정체전선이 남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내일은 장마의 영향권에서 잠시 벗어나겠는데요.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경남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곳곳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 24도 안팎에 머물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갔습니다. 다만 내일은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밀양은 32도까지 올라서 덥겠고요. 비가 지난 뒤라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 오후에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진주 31도, 합천과 의령 32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30도, 거제 29도, 창녕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김해가 30도, 양산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모레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